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로미오 실로 만드는 튤립 레이스 티코스터 준비해봤어요. 튤립 티코스터 하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디자인이 굉장히 많은데요. 줄기 부분이나 레이스 부분 디테일을 추가해서 흔하지 않으면서도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이즈도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서 여러 개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텀블러를 올렸을 때 무늬가 살아나도록 이런 사이즈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손땀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 살짝 쫀쫀하게 뜨시는 분들은 한 패키지 구매하시면 다섯 개까지는 여유 있게 뜨실 수 있는 양이고요. 이렇게 튤립 색상만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실을 추가하셔서 여러 색깔 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패키지로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선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코스터고요. 기법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지만 한번 떠보면은 금방 손에 익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 개 만들어 보셔도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준비물 어떤 게 필요한지 같이 보고 오도록 할게요. 실은 로미오 3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바탕색으로 저는 4번, 그리고 줄기색으로 46번, 튤립색으로 70번 준비했고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요 4번 아이보리 기준으로 패키지 하나 구매하시면 5개까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손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바늘은 5호 코바늘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 잘라줄 가위랑 정리해 줄 돗바늘도 한개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마커도 하나 정도 있으면 편하겠죠? 자, 그럼 이제 코잡기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탕실 가져와 주시고요. 매직링으로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감아 주시고 실 잡아서 비틀어 주세요. 여기 꼬리실은 적당히 여유 남겨 주시고요. 요 매직링 안으로 바늘 넣어서 떠주도록 할게요. 자, 바탕의 경우는 전부 다한 개의 긴뜨기로 떠주고 원형으로 늘림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실 걸어온 다음 기둥샷을 두개 올려줍니다. 하나, 둘, 올려주시고 이 기둥샷은 코에 포함을 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바늘에 실 감아서 매직링 안으로 한 개의 긴뜨기 12개 떠주도록 할게요. 하나 떠준 다음 마커 꽂아서 첫코 표시해 주시고요. 이때 마커는 한 개의 긴뜨기 머리 코에 넣어 주셔야 해요. 기둥샷을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의 긴뜨기 방금 만들어진 머리 코에 마커 꽂아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한 개의 긴뜨기 하나 했으니까 나머지 11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 감고 링 안으로 바늘 넣어서 끌어온 다음 감아서 두개 통과하고 감아서 두개 통과하고 이 코스터 뜨실 때요. 너무 쫀쫀하게 뜨시면 코스터가 작아지고 너무 크게 뜨시면 코스터가 그만큼 커지겠죠? 그리고 뜨는 거에 따라서 편물의 두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고른 손땀으로 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보통 뜰때 약간 여유롭게 뜨는 편인데, 요 코스터는 살짝 쫀쫀하게 떴을 때가 더 예쁘더라고요. 한 개의 긴뜨기 코가 너무 짧아지지 않는 선에서 살짝 쫀쫀하게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긴뜨기 4개 떴고요. 바늘에 실 감고, 두개 통과, 두개 통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이렇게 12개의 한 개의 긴뜨기 매직링 안에 떠주셨으면 꼬리실 잡아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기면 매직링이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자, 요 상태로 다시 실 잡아주시고 12개 한길긴뜨기 전부 다 맞게 떠졌으면 빼뜨기로 단을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다 떠졌고요.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꽂아줬던 첫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해 줍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작은 원형이 생겼고요. 이제 2단부터 늘림을 하면서 원의 크기를 점점 더 키워나가도록 할게요. 자, 2단도 기둥사슬 두 개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 마찬가지로 이 기둥사슬 두 개는 코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자, 2단에서는 한길긴뜨기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넣어서 늘려줄 거예요. 바늘에 실 감고 빼뜨기 했던 머리 코. 1단에서 떠줬던 첫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 코가 되겠죠? 바늘에 실 넣어서 끌어온 다음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마찬가지로 첫 코니까 마커로 첫코 표시해주시고요. 바늘에 실 감고 같은 자리에 한번더 한길긴뜨기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한길긴뜨기가 두 개가 들어갔는데요. 이걸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라고 부르도록 할 건데, 2단에서는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를 12번 떠주시면 돼요. 그 말은 즉,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넣어주면 된다는 말이겠죠. 다음 코로 넘어가서 한길긴뜨기 하나, 한번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해서 둘. 이렇게 해서 두코 늘려뜨기를 두번 떠줬어요. 네, 여러분,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가 너무 기니까요. 그냥 두코 늘려뜨기로 부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를 두번 넣어서 두코 늘려뜨기 떠주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요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 총 12번 해서 처음 시작했던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두코 늘려뜨기 11번 했으면 이렇게 마지막 코 남은 코에도 두코 늘려뜨기 해서 총 12번 해줬어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 코 표시 났던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빼뜨기로 단 마무리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떠줬고요. 자, 3단에서는 똑같이 두코 늘려뜨기 해주는데, 한길긴뜨기 1개를 추가해서, 한길긴뜨기 1개, 그리고 두코 늘려뜨기 1개, 요거를 번갈아가면서 해주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2개 올려주시고, 이 기둥사슬은 코에 포함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바로 바늘에 실 감아서 첫 코에 한길긴뜨기 1개 떠줍니다. 자, 첫 코를 떠줬으니까요. 마커로 첫코 표시 꼭 해주시고, 한길긴뜨기 하나 떠줬으니까, 다음 코에는 두코 늘려뜨기 하나. 자, 요렇게 해서 한 세트가 완성이 된 거고요. 요거를 총 12번 반복해주시면 돼요. 지금 저랑 한번 했으니까 11번 반복해주시면 되겠죠? 바늘에 실 감고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 하나, 또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 하나. 이렇게 쭉 반복해 주시고요. 12번의 세트 완성하고 마커 근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 세트 한길긴뜨기 하나, 두코 늘려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번더 넣어서 마지막은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에 들어가는 두코 늘려뜨기로 끝이 났어요. 마커 제거해 주시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단까지 떠봤고요. 이 원형의 마지막 단인 4단은 한길긴뜨기 개수가 하나 추가돼서 한길긴뜨기 2개랑 그리고 2코 늘려뜨기 1개 떠주시면 되는데요. 2코 늘려뜨기를 1개 먼저 떠주고 그 뒤에 한길긴뜨기를 2개 떠주도록 할게요. 바늘에 다시 기둥사슬 2개 올려주시고 이 사슬은 코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바늘에 실 감고 첫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1개 먼저 떠준 다음 마커로 첫코 표시 해주시고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면 한길긴뜨기 두 코 늘려뜨기가 한 개 떠졌죠. 자, 이제 옆에 두 코는 각각 한길긴뜨기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옆에 코에 또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두코 늘려뜨기 한 번, 한길긴뜨기 두 번. 이렇게 한 세트가 떠졌고요. 자, 이제 이 세트를 계속 반복해서 마커 근처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이번 단의 규칙은 한길긴뜨기, 2코 늘려뜨기 한 번과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두 번. 자, 이렇게 해서 총두 세트 떠봤는데요. 10세트 더 해보시고 마커 근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트.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 한 번,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번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4단까지 마무리됐으면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다음 단은 줄기 색상으로 떠줄 거기 때문에 이 아이보리 색상은 잘라두시거나 혹은 마지막 테두리 단 뜨기 위해서 이어서 하실 분들은 내려놓으시고 줄기색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잘라주도록 할게요. 잘라주고 실을 교체하면서 빼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손에 줄기 색상 실 감아주시고 줄기색으로 걸어와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뒤에 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걸리적거리시는 분들은 매듭으로 한번 묶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당겨서 너무 타이트해지지 않도록만 살짝 묶어주시고요. 이렇게 줄기색 실로 빼뜨기를 해줘서 자연스럽게 색상이 바뀌었어요. 자, 이제 5단에서는 줄기를 떠주도록 할 건데요. 자, 줄기를 뜨는 코 위치가 보통 이렇게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V자 보이시죠? 여기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저희가 계속 코를 떠줬는데 이 줄기단은 3단의 끝부분, 여기 저희가 4단 떠줬던 부분 있잖아요. 요 코들 여기에 떠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겹 한길긴뜨기 그런 식으로 떠주는 건데 방법이 너무 좀 복잡하고 부르기가 힘드니까요. 그냥 변형 한길긴뜨기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길긴뜨기가 한길긴뜨기로만 뜨는 게 아니라 구슬뜨기 기법으로 떠줄 거기 때문에 부르는 게 조금 복잡해서 그냥 변형 한길긴뜨기 구슬뜨기로 부르도록 할게요. 자,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너무 복잡해 보여도 방법만 알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단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바로 밑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왔을 때 기둥사슬 2개 해주고 그리고 한길긴뜨기 2코 늘려뜨기 해줬던 4단의 첫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요 제가 바늘로 가리킨 자리에 한길긴뜨기 2코 늘려뜨기 코가 2개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 왼쪽 보시면 한길긴뜨기 또 하나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요 한길긴뜨기 하나가 들어갔던 요코 자리에 한 코를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가 들어갔던 코로 찔러주시고 여기서 두코 구슬뜨기로 줄기를 떠줄 건데요.
바늘에 실 감고 똑같이 끌어옵니다. 다만 끌어올 때 이렇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 높이만큼 넉넉하게 끌어와 주셔야 해요. 자,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실이 꼬이지 않도록만 잘 정리해 주시고 손이랑 바늘을 왔다 갔다 해서 높이를 맞춰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 정도 각도에 이 정도 길이가 됐다 싶으시면 바늘에 실 감아서 앞에 두 가닥만 통과해 줄게요. 두 가닥 통과. 이 상태로 한번더 바늘에 실 감고 같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같은 자리라 하면은 두코 늘려뜨기 하고 한 개긴뜨기 하나 해줬던 그 자리죠. 바늘 넣어서 끌어온 다음 마찬가지로 끌어올릴 땐 살짝 길이가 넉넉하도록 바늘이랑 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검지 손가락 보이시죠?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이 잘 체크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두 가닥만 감아서 통과 해주시면 바늘에 세 가닥 걸려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감아서 한 번에 통과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코가 떠줬고요. 여기 첫코 표시도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보시면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 기법을 이제 요 밑에 단에다가 떠주는 거라 겹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인데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냥 변형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로 부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슬 두개 해줍니다. 하나, 둘. 두개 해주시고 바늘에 실 감아서 같은 자리로 들어가서 또두코 구슬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떠줬던 요 공간 밑으로 들어가서 떠주시고, 자, 여기서 또 각도는 줄기가 V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살짝 왼쪽으로 꺾어준 다음, 마찬가지로 바늘이랑 손 왔다 갔다 하면서 높이 맞춰주시고요. 감아서 두 가닥만 통과. 이 상태로 한번더 바늘에 실 감고 같은 자리로 들어가서 넉넉하게 또 끌어온 다음 왔다 갔다 해서 길이 맞춰준 다음에 감아서 또 앞에 있는 두 가닥만 통과해 주시면 이렇게 또 바늘에 세 가닥 걸려 있죠? 세 가닥 감아서 한 번에 통과.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V자 모양으로 줄기가 도톰하게 떠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코로 넘어갈 때는 사슬 하나 떠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한 세트예요. 보시면 밑에 3단 머리 코 부분으로 들어가서 두코 구슬뜨기 해주고 사슬 두 개, 같은 자리에 또두코 구슬뜨기 하나 해준 다음 사슬 한 개로 다음 코 넘어가 준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세트로 넘어갈 때는, 다음 코로 넘어갈 때는 여기 위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 단을 3단 마지막 부분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바늘이 저희가 처음에 코를 떠줬던 코가 있고 한코 건너고 두 번째 코 보이시죠? 이두 번째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다가 떠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도안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4단에서 두코 늘려뜨기 한 번,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번 떠줬는데요. 첫 번째 한길긴뜨기 아래 코에다가 계속 떠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코 건너서 세 번째 코. 여기 위로 카운트 하시면 안 돼요. 위로 봤을 때는 하나, 둘, 세 코가 되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바늘을 넣는 자리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위치로 코를 세주시는 게 훨씬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 구멍 하나, 구멍 두개 건너뛰고 세 번째 구멍이 저희가 떠주는 코예요. 한길긴뜨기 첫 번째 들어갔던 자리. 세트 한번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바늘에 실 감고 하나, 두개 구멍 건너뛰어서 세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끌어옵니다. 자, 여기서도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각도 맞춰주시고요. V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늘이랑 손을 살짝 움직여서 이렇게 각도를 맞춰주시는 게 훨씬 고르고 예쁘게 나옵니다. 자, 두코 구슬뜨기 해볼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두 가닥만 통과해주고 이렇게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놔둔 상태로 바늘을
바늘에 실 감고 같은 자리 한번더 들어가서 끌어온 다음 바늘에 실 감고 또두 가닥만 통과. 자, 이렇게 미완성 한 개인 뜨기 두개 됐을 때 바늘에 실 감아서 전부 다 통과해주면 한 개인 뜨기 두코 구슬뜨기가 완성이 됐고요. 사슬 두 개. 그리고 바늘에 실 감고 같은 자리로 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한 개인 뜨기 두코 구슬뜨기. 미완성 한 개인 뜨기 하나 해주시고 바늘에 실 감고 다시 같은 자리로 들어가서 넉넉하게 또 위치 잘 잡아준 다음 바늘에 실 감아서 두 가닥만 통과 해주시면 이렇게 미완성 한 개인 뜨기가 두 개가 있고요. 바늘에 실은 세 가닥 걸려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감아서 한 번에 통과. 자, 이렇게 또 줄기가 V자 모양의 줄기가 완성이 됐고요. 이 상태로 사슬 하나까지 해주시는 게 완벽한 세트입니다. 요 세트를 총 12번 반복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지금 두번 세트 같이 해봤어요. 마지막 세트도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멍 하나, 두개 통과해서 세 번째 구멍은 두코 늘려뜨기 했던 코 바로 옆에 있는 한개긴뜨기 코가 되겠죠. 한개긴뜨기 머리 코 들어간 다음 여기도 V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도 살짝 맞춰주시고요. 바늘에 실 감아서 두 가닥만 통과해서 미완성 한개긴뜨기 하나. 한번더 바늘에 실 감고 미완성 한개긴뜨기 하나. 이렇게 좀 모양을 신경 쓰지 않고 막 떴을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코가 살짝 뭉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마지막에 그냥 정리해 주셔도 되는데 뜨면서 하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바늘에 세 가닥 걸려 있을 때한 번에 통과해 주시고 사슬 두 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두코 구슬뜨기. 또 넉넉하게 끌어온 다음 감아서 통과 주시고 사슬 하나까지 했을 때 이렇게 총 3세트가 만들어졌고요. 보시면 이렇게 코가 꼬여 있을 때는요. 코바늘로 뭉쳐 있는 코들을 이렇게 끌어와 주시고 살살 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뜰때 하나하나 이렇게 바늘 끌어가면서 하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다 완성한 다음에 돗바늘 혹은 코바늘로 여기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 9세트 각자 해보시고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슬뜨기 해준 다음 하나, 두개 건너뛰고 세 번째에서 시작하는 거 잊지 말고 9세트 전부 다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12번째 세트도 하나, 두칸 건너뛰고 세 번째. 그러니까 두코 늘려뜨기 다음에 있는 한개인뜨기 밑에 코에 바늘 넣어서 각도 맞춰주면서 두코 구슬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두 개. 같은 자리에 한번더두코 구슬뜨기. 자, 이렇게 해주시고, 사슬 하나까지 꼭 마무리 해주셔야 되겠죠? 사슬 하나 했을 때, 밑에 보시면, 하나, 그리고 기둥사슬, 그리고 한코 해서 두코 건너뛰고, 또 다음 코가 오도록 세트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도록 위치 확인해 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마커 제거해 주시고, 그대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 끝이 났고요. 이제 바로 다음 단에서는 튤립 이파리를 떠주도록 할 거예요. 튤립 꽃잎을 떠주도록 할 거예요. 실은 잘라주시고 튤립으로 떠줄 색상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려운 부분은 끝났고요. 이파리도
다 끝났으니까 꽃잎만 떠주고 레이스만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손에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이 옆으로 저희가 사슬 두개 떠줬던 구멍이 있어요. 이제 요 꽃잎 떠주는 단은 요 구멍에다가 코를 떠주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바늘 넣어주시고 그대로 꽃잎 색상 실로 끌어와서 한번더 빼뜨기를 해줘서 자리를 이동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실들도 살짝 타이트하게 당겨주시고 매듭을 한번 지어주도록 할게요. 편물이 두꺼워지지 않는 선에서만 살짝 묶어서 고정만 시켜주시고요. 자, 이렇게 색상이 교체가 되었죠? 이대로 꽃잎단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사슬 두개 세워주시고 요 기둥사슬 두 개도 마찬가지로 코로 쳐주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요 튤립은 한개견뜨기 다섯 코 팝콘뜨기라는 기법으로 떠줄 건데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한개견뜨기 사슬 두 개로 만들어진 구멍에 바늘 넣어서 떠주시면 되는데요. 다섯 코 떠주시면 돼요. 하나 떠주시고 자, 첫 코는 설명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개견뜨기 머리코에 표시해 주시고 뒤에 있는 요 실은 저는 감아서 떠주도록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개 한개견뜨기 떠주시고요. 이렇게 살짝 바늘 들어 올려서 빼주시고, 요 바늘을 마커 걸려있는 첫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상태로 요 바늘 끝을 요 빼놓은 코의 고리에 걸어주세요. 그리고 살짝 당겨주시면, 이렇게 바늘 사이즈대로 코가 다시 줄어들죠? 요 상태로 빼뜨기 하듯이 끌어올려서 빼주시면, 이게 팝콘뜨기입니다.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 떠주고서 이렇게 모아줬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다섯 코 팝콘뜨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떠줬으면은 사슬을 일곱 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 사슬은 저는 좀 타이트하게 떠줄 건데요. 좀 느슨하게 뜨시는 분들은 6개 떠주셔도 상관없습니다. 7개 떠주건 6개 떠주건 모양이 살짝 말리게 되는데요. 레이스를 떠주면서 이 부분은 완화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세트인데 다음 세트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요 다음 코는 요 사슬 구멍이 되겠죠. 여기로 넘어가 주시면 안 되고 여기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줄기, V자 줄기 사이에 있는 사슬 두 개로 만들어진 구멍입니다. 요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다섯 코, 팝콘뜨기 떠줄 건데요. 팝콘뜨기를 뜨기 위해서는 한길긴뜨기를 요 공간에 다섯 개 떠주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개 한길긴뜨기 떠주셨으면 살짝 빼주시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코. 첫 번째 한길긴뜨기의 머리코. 이렇게 두 가닥 전부 다 통과해주시고, 바늘에 그대로 빼준 코를 걸어줍니다. 이 상태로 빼뜨기 하듯이 빼내면 또 다섯 코 팝콘뜨기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사슬 일곱 개까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감아서 다음 코는 또요 V자 줄기 사이에 있는 사슬 두개 구멍이 되겠죠? 한길긴뜨기 다섯 코 떠주시면 됩니다. 자, 팝콘뜨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잘 나오도록 위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이 잘 나오도록 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떠준 다음
첫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바늘 넣고 그대로 걸어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뒀을 때 얘가 모양이 이렇게 잘 떨어지도록 요 사이로 이렇게 테두리처럼 만들어지도록 떠주시면 되고 이 전단에서 줄기가 총 12개의 줄기가 나왔기 때문에 꽃도 총 12개 나오도록 떠주시면 돼요. 타이트하게 사슬 7개까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세트 전부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해보시고 마커 근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팝콘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7개까지. 해주시고 마커 꽂아져 있는 요 자리 기억해 주시고요. 마커 있던 자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는데 이때도 바늘만 꽂아 주시고 위에 레이스 떠줄 아이보리색 실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손에 살짝 감아서 이대로 아이보리색 실로 빼뜨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 실이 풀리지 않도록 노티에서 살짝 매듭으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요 튤립 색상 실은 다 사용을 한 실이니까요. 잘라주시고 매듭을 묶어서 고정을 시켜줄게요. 끝에 있는 꼬리실들은 감아서 떠주시거나 나중에 돗바늘로 한 번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요 상태로 이제 테두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같은 자리, 첫 번째에 저희가 빼뜨기 해줬던 요 자리 그대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면 됩니다. 자, 요 상태로 짧은뜨기 있던 자리에 마커로 꽂아서 첫코 표시해 주시고요. 테두리 뜨는 법은 굉장히 쉬워요. 저희가 사슬 타이트하게 7개 떠준 요줄 보이시죠? 요 줄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8개 떠주시면 됩니다. 실은 감아서 떠줄 거기 때문에 같이 잡아주고요. 끌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한길긴뜨기는 약간 길게 떠주시면 레이스가 조금 더 풍성하게 나와요. 다섯, 여섯, 일곱, 8개 한길긴뜨기 떠줬고요. 지금 뒤에 실이 한 가닥 있어서 살짝 모양이 울퉁불퉁한데, 실은 뒤에서 잡아서 떠줬으니까 잘라서 정리를 미리 해주고, 앞에서 봤을 때요 레이스 부분이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만져주시면, 사슬 7개 줄 위로 8개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떠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세트가 반복이 돼요. 또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8개 떠주시면 되는데, 짧은뜨기 하나 해주는 위치는 여기. 저희가 팝콘뜨기 해주고, 사슬 7개 올려주기 직전, 팝콘뜨기 해줬던 그 위치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살짝 보이실 텐데, 요 위치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왼쪽에 사슬로 이어지면서 생긴 요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 해줘도 크게 외관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팝콘뜨기 코에 해주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저는 이 위치에다가 짧은뜨기 하나로 세트 다시 시작해 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하나 해줬으니까 한길긴뜨기 8개로 반복이 되겠죠? 또 사슬 7개 자리로 넘어와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자, 이렇게 8개 한길긴뜨기 떠줬으면 팝콘뜨기 해줬던 요 사슬이 요렇게 모양으로 되는데 요 가운데 부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5코 중에 가장 첫 번째 머리 코 자리입니다. 짧은뜨기로 또 세트로 이어가주면 되겠죠? 이렇게 놨을 때 지금 튤립이 안쪽으로 살짝 말리면서 모양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테두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펴지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 사슬 7줄에 한길긴뜨기 8개 떠주시고 다음 세트로 넘어가면서 팝콘뜨기 머리코에 짧은뜨기. 자, 이 세트도 마찬가지로 12번 반복해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으니까요. 각자 해보시고 마커 근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8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떠주고, 자, 이제 모든 세트가 끝났으니까요. 마커 제거해주시고, 마커 꽂아져 있던 첫 번째 짧은뜨기 머리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모든 단을 다 떠줬고요. 실 약간 길게 빼주시고, 잘라서 꼬리 실 정리해주도록 할게요. 돗바늘 가져오셔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셨으면 코 모양대로 들어가서 당겨서 뒷면으로 나와주고 앞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해주시고 남은 꼬리실들은 안쪽으로 넣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빼서 잘라주시면 되고, 나머지 꼬리실들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링 조여줬던 요 실도 한번더 조여주고, 코 안으로 들어가서, 감춰준 다음 앞에서 봤을 때 티가 나지 않도록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꼬리실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됐으면요. 이렇게 코스터를 두고 봤을 때 끝에 테두리 부분 모양을 살짝 만져주시는 게 좋아요. 볼록볼록한 모양이 잘 살도록 한길긴뜨기 코가 너무 뭉치지 않도록 이렇게 끝부분 손으로 만져주시면 훨씬 봤을 때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손으로 잘 만져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테두리를 뜨면서 말리는 부분이 전부 다 펴지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올려놨을 때도 심하게 오글거리시는 분들은 스팀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다만 스팀하실 때 여기 가운데 부분 위주로 해주시고, 이 팝콘뜨기한 부분은 스팀으로 눌러주시면 이 모양이 조금 납작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위에만 세주시고 손으로만 살짝 눌러서 고정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튤립 레이스 티코스터 같이 떠봤는데요. 튤립 티코스터의 줄기 부분이나 레이스 부분의 디테일을 살려서 흔하지 않으면서도 아기자기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손땀에 따라 다르지만 한 패키지 구매하시면 최대 5개까지 뜨실 수도 있고 또 생소한 기법이지만 한번 떠보시면은 굉장히 쉬운 기법이라서 금방 손에 익으니까요. 여러 개 만드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봄에 선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니까요. 재밌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비였습니다.